Skin, shit.
합니다. 14살 장하늘입니다. 19살 연규입니다. 17살 김푸름입니다. 제 친구가 추학원 중에서 대표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더 전문적이게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. 원래 다른 데를 다니다가 좀 약간 눈은 그런 게 안 보여서 엄마가 좋은 데 알아보시다가 대표가 좋다고 말씀드리셨다고 하셔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. 뭔가 디테일하게 춤을 출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뭔가 예전에는 좀 모르고 그냥 막 췄던 경향이 있었으면 학원에서 좀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고 난 뒤로부터는 뭔가 뭘 알고 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. 되게 작은 것 하나하나 되게 콕콕 집어서 잘 가르쳐 주셔서 되게 배우기 쉬웠고 되게 따라오기 힘들었어요. 춤에 대한 리듬감, 극장감 막 그런 거랑 이제 춤을 연습하는 방법 이런 걸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. 기본기를 알려줘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정말 그게 프리스타일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프리스타일. 옛날에는 그냥 춤 동작만 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본기도 잡혀있는 느낌이고 조금 더 춤출 때 원래 표정이 없었다면 연기되는 느낌이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확실히 많이 능게지켜져요. 막 언니들도 엄청 잘해주시고 친구들도 꽤 있어서 되게 재밌고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요. 저의 나이 또래가 별로 없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언니들이 잘 해주고 되게 좀 친하게 해주셔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께서 친절하시고 친구들이 재밌고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. 선생님들도 재밌고 선생님들 정말 잘 챙겨주고 친구들도 재밌고 동생들도 재밌고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요. 대표랑 스승이다? 왜냐면 저한테 되게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. 대표에서는 되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되게 인성 같은 것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 인생에 뭔가 시작점을 알려준 학원이에요. 대표란 인생의 출발점. 비타민. 힘이 이렇게 없다가도 대표 오면 힘이 이렇게 나니까 비타민입니다. 밀착취재.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동안 춤을 잠깐 쉬었는데 그 1년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셨던 것 같고 제가 서울 올라오기 별로 안 됐는데 그 춤에 대해서 다시 좀 새로운 많은 것을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. 가수가 되어서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꿈입니다. 다방면으로 잘하는 맞는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습니다. 1등이 되고 싶어요. 탑이 될 거예요. 유명한 연예인에서 이제 점점 이제 끝까지 딱 찍고 내려오고 싶습니다. 세계에서까지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세계 무대까지 진출하고 싶습니다. 대한민국 넘버원! 대표 댄스스쿨 대표 슬로우 I got